그런 각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월급, 뻔히 보이는 도비가 돼서, 뻔히 보이는 내가 살기 싫은 그런 미래로 가면은 여러분들 진짜 사력을 다해서. 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어서 올려드렸던 비디오 중에서 저번에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교육 누가 가르쳐야 되냐? 라는 그런 질문의 어떤 비디오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들을 대충 이렇게 보고, 좀 추가로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우스갯소리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깨달았다고, 대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없다는 거를. 그런 거 같아요. 사실 대학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의미로 보면, 요즘은 뭐 계속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낚시터에서 이제 낚싯대를 만드는 방법, 고기를 낚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좀 정교화시켜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낚싯대를 던져야 되고, 스스로가 교육받은 것들 가지고 낚싯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하고 입을 벌려서 사과가 떨어지길 바라는 것보다 일단 결국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낚시터에서 그냥 시간 딱 되면 문 닫아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대학 4년 혹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낚시터가 문을 열은 거야.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낚시터 안에서 이런 수업도 들어보고 저런 수업도 들어보고 이렇게도 고기를 낚아보고 저렇게도 낚아보고 실패도 해보고 거기 안에서 나만의 어떤 띠어리를 만들어도 보고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들을 하면서 스스로가 챙겨 가져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졸업장만 딱 주고서 졸업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취직도 책임 안 져줘. 내 개인적인 실력에 대한 어떤 그 개런티도 안 되는 거죠. 학점으로 뭐 그 학점이 뭐 개런티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졸업장 성적 증명서가 나오고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야. 나름대로 그 학교 커리큘럼은 지어졌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개인의 관심사가 다 다를 거고 학교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디그리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들었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정말 마스터가 되고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막 정말 박사급에 박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허울만 박사인 사람이 제 생각에 10중 8구 정도 되는 것 같고 어떤 어느 분야든 간에 이게 학위에서 끝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완전히 그 안에서 들어가서 몰입해서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찾고 그걸 푸시푸시하고 물어보고 다른 수업도 들어보고 비교도 해보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지식이 계속 성장을 하고 이 성장한 걸 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하는 거고 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나 박사학위 있어요. 나 뭐 석사학위 있어요. 이걸로 사회가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저 뭐 MIT,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이런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아무도 안 사가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 큰 기업들이 더 잘 알죠. 이 학위가 이게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개런티는 해주긴 해주지만 어떤 그 결정타를 날려주진 않죠,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결국에는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뭐 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진짜로.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 삼촌뻘 세대들, 우리 부모님뻘 세대에서는 뭐 대학만 나와도 사실 먹고 살만했죠. 아니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뭐 먹고 살만했죠. 근데 이게 대학교도 나와야 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박사가 넘쳐요. 이 박사 하면 김 박사 하면 다 뒤돌아볼걸요. 아마 강남 이런 데서. 박사도 넘치고 학위 인플레이션도 뻥뻥 터지고 실무 경력도 마찬가지고 워낙 인재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는 분야에 내가 뭔가를 해서 평생을 울어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종말을 했어요. 진짜로. 특별히 이 비디오를 주로 보시는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 자체를 먼저 뜯어고쳐야 돼. 진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아예 고쳐놓고 들어가야지 이 뒤에 것들이 다 맥센스하고 인생에 살면서 점점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점점 커져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CS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그렇죠. 왜냐하면 CS 같은 경우도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수업들을 컴퓨터 공학 쪽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것을 배우는 것보다 미래 기술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진짜 건축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것, 예를 들면 과거에 하나 이미 결정된 사실들을 잘 꿰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CS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파운데이션이 되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의 기술들이 나오니까 그것들 계속 학습을 해야 돼.
습득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이걸 즐기거나 그게 재밌거나 어떤 하나의 삶의 부분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따라오는 건 한계가 있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초가 있으면 초가 그 주변에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계속 태워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 타버리면 그냥 끝인 거야.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이 에너지와 열정 같은 걸 태우면서 흥미를 태우면서 가면서 이제 또다시 계속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해주겠지. 이 프로그램 들으면 뭐가 되겠지. 뭐 학교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수업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수업을 들으면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겠지.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내가 그냥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그냥 수업을 듣고 아, 이게 이게 뭔지를 알고 아,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예. 사실 저도 계속 졸업하고 나서도 공부하고 머티리얼 보고 비교하고 막 이런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못해 못 끝낸단 말이에요, 하나를.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뭐 수업 하나 들었다가 그 분야에 마스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업 몇개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잘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고 어디서부터 공부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만 잡아도 진짜 성공한 거죠. 그거 갖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약간 학교가 얘기였다고 친다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아 우리가 이런 걸 공부 안 했어요. 이거 이런 핑계 뭐 이런 식으로 학교가 내가 원하는 것들 챙겨줄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4년, 5년 동안 공부했는데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런 식의 관점으로 직업도 마찬가지, 회사도 내첫 직장이 이래서 제가 이런 비디오 많이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내첫 직장이 이래서 아, 내가 하는 업무가 달라서 여러분들 직장이 다르고 업무가 다르는 건요. 그거는 그게 같을 확률이 있으면 그게 더 진짜 로또 맞을 확률인 거야. 내 관심사와 회사의 니즈, 또 내가 해야 될 것과 회사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것들이 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해피하게 일을 하는 거죠. 맞았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지속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가끔가다 후배들이나 선배님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아, 자기 직장이 달라서 이걸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업무가 다르고 바쁘다는, 이런 핑계를 계속 대거든요. 죄송합니다. 핑계라는 얘기 써서. 저한테는 핑계로 들려요. 왜냐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해야 돼. 왜냐면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렇잖아요. 뭐 빨리 도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지금의 자리를 유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겠죠. 이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친다면 어찌 그걸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약 반대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해서 이제 저희 모교에서 인터뷰 가서 제가 인터뷰를 써서 보냈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거를 우리 커뮤니티에다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제 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도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거를 안 했을 때보다도 이걸 했을 때의 그 미래, 그 포텐셜이 빵빵 터지는 그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해외도 나가보고 싶었고, 아, 내가 코딩도 공부해보고 싶었고, 야, 이거가 융합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나라면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호기심이 자극된 거였어요. 그래서 일과 상관없이, 내 포지션과 상관없이 회사에 하는 일, 뭐 학원 다녀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가르치는 수업들이 없어요. 막 이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내가 심장이 글로 뛰면은 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고 거기 안에서 어떤 작은 성취감들이 또큰 성취감으로 이어지고 그 성취감이 사회적으로 돈으로 환산되고 특정 어떤 실력의 레벨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의 어떤 그 이렇게 얘기해도 되려나? 어떤 안락함? 그리고 이제 성취감? 어떤 그 아, 내가 뭔가를 이뤘구나. 그 안에서 오는 어떤 자존감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작은 작은 그런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시도를 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해봐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뭔가 make it happen 하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학위, 학교, 회사. 뭐 이런 거 직업의 어떤 포지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부분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어떤 열정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연료로 태우면서 핑계거리 말고요. 그냥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면 되는 거야, 진짜. 제가 이렇게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줌 미팅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할때
저랑,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랑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래갖고 열정도 있고, 이렇게 에너지도 있고, 막 궁금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질문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두 가지가 나눠지는 게 뭐냐면, 액션이 있냐, 없냐예요, 진짜로. 생각만 하냐, 아니면 생각 플러스 액션이 있냐. 액션이 있다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미 해봤어, 내가. 해보니까 안 됐어.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한 방법도 막 여러 가지 해보고 또 해보고. 막 이런 안 되더라도 해봤던 사람이 있고요. 그냥 생각만 가득해. 아, 이걸 하고 싶고, 그냥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계속 그 방법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뭘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면서 가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계속 뭔가를 스트럭을 하면서 계속 그 분량을 채우고 있는 자리면은 뭘 하든지 오케이. 이분은 된단 말이에요. 시간 문제지. 결국에는 원하는 거 성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맴맴맴 도는 사람들은 진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거든요. 다 말은 해. 아, 이렇게 해야 된다.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거야. 뭐 사업 아이템이 있어. 아니면 뭐 주식은 이렇게 투자해야 돼.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실은 똑같아. 그러니까 걔 말이 더 이상 저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의 말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냥 그래.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행동에서 오는 결과들을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그걸 계속 누적시켜가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학교의 어떤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이런 학원이 없네요. 뭐 직장이 그런 일을 시켜주지 않아요. 뭐 피곤해서 바빠서 주말에 시간이 안 나서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거기에 오는 결과도 내가 accept 해야죠. 그냥 순순히.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거는 너무 클리어한 것 같아. 일단은 우리는 인터넷이 있잖아요. 구글 갓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네이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돼요. 검색. 검색을 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서 뭐 이렇게 리포트 같은 거 쓰거나 이럴 때도 좀 이렇게 물론 서치를 하긴 했지만 아, 요즘처럼 이렇게 서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의 모든 정보는 사실 여러분들 맛집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재밌는 어떤 글 같은 거 찾을 때도 아니면 어디 뭐싼 뭔가 물건 같은 거살 때도 뭐 중고 마켓 이런 거에서도 비교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리서치 다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방법이. 정말 찾아보는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리서치해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몇 개의 키워드를 들고 이거를 구글링을 해보고 또 거기 어떤 키워드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 이런 지식 체계들의 어떤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지식 체계에서 계속 덧붙여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를 완전 처음 부터 from scratch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계속 친구만의 어떤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지식 트리, 어떤 지식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구글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내가 잘 찾는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 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머티리얼을 계속 같이 공부를 하세요. 이미 자료가 너무 많아, 진짜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가끔가다 이러거든요. 아니,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뭐 제가 만들어 드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가 뭔지를 파악만 하는 것만 해도, 왜냐면 뭐 내가 이거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면 한 번씩 다 읽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거 파악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실력이 늘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 핑계, 뭐 학교, 뭐 직장, 뭐 주변 사람들, 그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 핑계. 저는 오히려 그 시간에 그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시간보다도 그냥 거울 보고 나랑 대화하세요. 진짜로. 왜냐면 나는 날못 속이잖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나태하고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세요.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야, 진짜로 너 시간이 없냐? 아니면 진짜 이걸 하기 싫은 거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냥. 그냥 쉬세요. 쉬다가 보면 문득, 아, 이래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각성이 될 때, 이런 각성되는 어떤 무드를 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 스스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실력에 잠이 오냐, 뭐그 실력에 잠이 오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거 다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제 얘기. 처한 상황에서 정말 내가 이 상황이 정말 가슴에 와 닿고, 그 다음에 앞에, 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게딱 보이면, 진짜 그거를 그냥 묵묵하게 가잖아요. 그럼 바보야. 왜냐면 다 이미 아는데 바꾸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겠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각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월급, 뻔히 보이는 그 도비가 돼서, 뻔히 보이는 내가 살기 싫은 그런 미래로 가면은 여러분들 진짜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 그러면은 진짜 사력을 다해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마치 그 폭포수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 알고 내가 그 물밑으로 떠밀려 간다고 생각을 해봐. 진짜 온갖 가지 힘을 다해가지고 그 수영을 치던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도 잡아가지고 거기 밑에 안 떨어지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아니면은 떨어질 때라도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 현실의 자각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요. 그래서 사실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이해는 돼요. 이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나를 끌어내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들, 환경들,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어떤 귀차니즘과 나태함들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만약에 A라는 거를 계속 쏟게 되면은 A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B라는 거를 계속 누적시키게 되면 B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뭐에 누적을 시키느냐를 지금이라도 계속 노출시켜서 누적시키고 매를 먼저 맞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좋은 기회로 오든 아니면 회사로 잘리는 결과가 오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은 거야. 과거에 내가 막 심어놨던 물을 줬던 나무들 중에서 열매가 이미 씁쓸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좀더 개선시키고 약간 이런 식의. 이게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피드백이 두번세번 잘못됐으면 다시 다르게 해봐야겠나라는 어떤 그런 각성이 들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 매스미디어 조금만 사람들이 어떤 말에서 이렇게 뒤로 나와가지고 아 이대로 내 삶이 괜찮은가 정말 자기 스스로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들과 얘기를 하면서 과연 원하는 게 뭔지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가시라. 주변에 문제는 없어요. 예? 뭐 정치가 어떻든, 뭐 기성세대가 어떻게 만들어줬든, 뭐 니네들이 뭐다 깔고 앉았잖아. 뭐 우리한테 기회가 없잖아. 다 핑계 여러분들. 예? 이러면 저도 되게 꼰대처럼 들리겠지만, 왜냐면 그런 것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벗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변할 거란 말이야. 상수란 말이야.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려면 결국 이 고정된 값으로 최고의 맥시멈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내 안에 있는 변수들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힘든 거다 알고 여러 가지 그2030 세대 분들이 겪는 다름에 대해서도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중학교 때부터 사회생활 했거든요. 아마 노역과 실패로 따질 것 같으면 지금 2030이 겪는 것보다 저는 아마 몇십 배는 더 괴로웠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20대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찰싹떡 팔고 고구마 팔고 짜장면 신문 배달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돈 모으고 영어 공부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 마치 뭐 유학 갔다 왔다고 하니까 돈 되게 많고 막 이래서 아 쟤는 원래 될 놈 될될놈될 이래가지고 그냥 봤다고 쳐서 아 그냥 아 나는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보다 진짜 고생 많, 제가 고생 얘기를 그냥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무슨 보릿고개 얘기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매를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제 영역에서 이렇게 떠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컬리지 하고 할수 있는 것들이 과거의 수많은 실패들, 과거에 수많은 진짜 그 열등감들이 뭉쳐가지고 거기 안에서 정말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짜 그 노력과 괴로움이라는 어떤 그런 고열을 짜서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의 어떤 평가됐을 때 남들보다는 좀더 비교적으로 빨리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전 35살 때부터 유학을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진짜 제가 우울증 약물 치료를 제가 3번 정도 받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전혀. 제 스스로가 정말 거의 극단으로 밀고 가면서 제가 인생을 어쨌든 버티고 버티고 그 안에서도 계속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끝까지 참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배로서 제가 뭐 꼰대처럼 야, 너희들 왜 못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환경 핑계 대지 말고 해봐라. 라는 걸 인컬리지 하는 거니까. 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더 자세한 정보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 챙겨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챙겨 가져야 돼요. 한 만큼 챙겨 가질 수 있다. 곰돌이 푸우가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뭐 노력이 싫다는 사람들한테, 왜 노력해야 되냐라는 사람들한테, 그게 노력할 필요 없겠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력을 많이 하세요. 이걸 또 다른 뒤집으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많은 실패가 누적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패를 계속 하세요. 실패에 계속 노출되세요. 의연해져야 되거든. 당황하지 않고 그냥 실패를 딛고 오케이 계속 킵 고잉 할 수 있는 그런 멘탈리티와 에너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합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한번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